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천 시장 엄태준입니다. 작년 민선 7기 이천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어느덧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만 이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평범한 시민이 만드는 이천 시정을 위하여 올해 3월부터 온라인 시민 청원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무려 1,800여 명의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7건의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소통 채널로 시민들께는 아직 생소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산 축하금 확대 청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2019년 3월 9일에 접수되어서 30일간 6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이천시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당초의 출산 축하금은 그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매스컴이나 각종 학술 논문 등을 통해서 출산 축하금보다는 총 고용률과 혼인율, 집가 상승률에 의해서 출산율이 좌우된다고 하였고 또 의료, 보육시설의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 20억가량의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도 타 시군의 사례 등을 통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기에 출산 장려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첫째아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환경 그리고 보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요청의 절차를 진행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출산 축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기까지는 대략 10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 그리고 살고 싶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고자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일상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 공간입니다. 시민의 생각이 시정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창의적인 정책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